이 필리핀 수리는 동남아 지역을 대표하는 맹금류입니다. 원숭이를 잡아먹고 산다고 해서 원숭이 잡이 수리라고도 불립니다. 루손, 사마르, 레이테, 민다나오 등 필리핀의 몇몇 섬에 걸쳐 서식하며 현재 그 개체수가 1,000마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위급 생물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 독수리를 보호하는 필리핀 야생 독수리 센터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닐라와 세부보다 더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 다바오입니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산은 필리핀 야생 독수리 보호센터입니다. 여행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요. 과일을 팔기도 하고 뭐 옷까지 이런 걸 팔기도 하고 가라는 길을 따라가 봅니다. 필리핀의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는 닭과 소를 정말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닭은 조금 무서워요. 너무 사납잖아요. 멀리서 망원렌즈를 장착하고 구경해봅니다. 마치 독수리 센터가 아니라 치킨 보호센터 같네요. 물론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베면은 독수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고 여기 보이네요.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 필리핀 이글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이글 센터입니다. 입구는 굉장히 한적합니다. 애초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니까요. 센터 입구에서는 필리핀 수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네요. 일생에 있어서 오직 한 마리의, 오직 하나의 동반자를 만나며 2년마다 알을 한 번씩만 낳는다. 그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재단이 얼마나 독수리의 번식에 신경 쓰는지 나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번식 조건도 까다로운데 이제 야생은 자연을 파괴되어 가고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은 곧 멸종할 거라 하더라고요. 입장료는 150페소, 3,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애기 독수리 밥 먹이는 거는 접촉 촬영 그게 아예 안 된대요. 아 뒷박. 아 멘붕. 나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뒤에 있는 사진처럼 아기 독수리 밥을 먹일 때 야생성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 손에 이 독수리 인형을 쓰고 먹이를 주거든요. 저는 사실 이걸 비디오에 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였습니다.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뭐 볼 게 있겠죠? 악어. 그래, 악어라도 보자. 길이 5.2m. 그 다음에 무게 1톤까지 자라는, 뭐라 읽어야 돼? 에스투린 크로커다일? 어딨지? 오? 와 대박. 저거 보이세요? 바다악어입니다. 현존하는 최대 파충류죠. 홀로 활동하는 고독한 사냥꾼이며 그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 바다악어로 인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남아 악어 농장의 시암악어와 다르게 바다악어는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개체라 단 한 마리만이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악어를 뒤로 하고 저는 다음 시설로 넘어갑니다. For incubation and rearing. 여긴데. 여긴데. 아, 왜. 이놈의 코로나바이러스는 도움 되는 게 없어. 근데 뭐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이 구경하기 쉽게 돼 있으면 그만큼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여기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사람이 숨어서 구경을 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저기서도 그 날개를 버덕대는 거를 봤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냥 길 따라 그냥 가고 가까이 오지 마.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성별이 있는 거 보면
요 안에 살고 있는 독수리 이름이 이 파가사 이 친구고 adopted by Filipina Shell Petroleum Corp. 그 되게 유명한 정유사인 Shell에서 이제 이 친구를 입양, 그러니까 이 재단에 후원을 해준 거겠죠. 2014년에 태어난 거는 여기 센터에서 태어났고 1992년에 하지만 이 센터에 살고 있는 건 필리핀 수리뿐만이 아닙니다. 아, 날아가지 못하게 발이 줄에 묶여 있구나. 아, 얘 좀 답답하겠다. 이 친구가 바로 이 센터의 주인공 필리핀 수리입니다. 신학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필리핀 에어라인에서 입양한 청소년기의 개체입니다. 옆모습은 굉장히 날카롭고 잘생겼는데 앞모습은... 네, 조금 어리숙하게 생겼어요. 귀엽습니다.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플래시를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수리류는 우리가 독수리 울음소리 하면 떠오르는 날카로운 소리와는 다른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귀여워요. 까마귀 같기도 합니다. 통로를 걷다 바닥에 뭔가 눈에 띕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기 재단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참 멋있네요. 자기 이름을 단 타일을 기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페소, 한화로 약 25,000원입니다. 제 입장에서야 촬영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지만 이 재단에서는 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에서는 확진자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여긴 다바오잖아요. 그 다바오 중에서도 필리핀 이글 센터에서는 관광객도 거의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그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전염 방지를 위해서 손 세정제 비치하고 이제 전염병 프로토콜을 발동을 해서 이제 접촉을 통제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이 친구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네요. 비슷하게 생긴 다세대주택, 원룸에 사는 게 마치 서울에 사는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에 다양한 종류의 새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건물에도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양하거든요. 포스 넘치는 사육사가 지나갑니다. 새들이 굉장히 반겨줍니다. 이것 역시 치킨 배달 아저씨를 반겨주는 저와 같습니다. 이 멋있는 사육사 누나는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센터에서는 독수리 외에도 다양한 민다나오 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맹금류를 보다가 한국에서도 자주 보는 사슴을 보니 싶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킴과 펠리시아 아티엔자 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는 제우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을 혼자 쓰네요. 제가 이 아이를 입양한다면 이름을 트립콤파니라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센터의 환경이 점점 마음에 듭니다. 약간 좁을지언정 여기 사는 동물들은 정말 편해 보이거든요. 뭐야, 돼지도 있어. 진짜 오해. 오씨, 난 돼지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난간에 개미가 버글버글해요. 와, 어메.
깜짝 놀래라. 이게 아까 그 독수리를 입양하거나 해서 여기 후원해주는 그 목록인가 봐요. 아까 봤던 필리핀 에어라인, 그 다음에 쉘, 델몬트도 있고 제 숙소 옆에 있는 마르코폴로 호텔도 있어요. 개인 자격으로도 가는 거고. 근데 되게 많긴 한데 예전에 이게 붙었다가 좀 떼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빈자리가 너무 많아. 필리핀 원숭이입니다. 다른 말로는 개잡이 마카크라고도 불리죠. 동남아시아 전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가 속한 마카크 속에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 원숭이도 포함됩니다. 아까 지나갔던 장소에서 사육사 누나를 다시 만납니다. 아기 수리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동물원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지만 어쨌든 사람에 의해 관리되는 장소입니다. 일정한 보금자리가 있고 수리들은 이 센터에 적응하기 위해 몇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육사 누나와 이 아기 수리가 하고 있는 건 글러브 훈련입니다. 이 핑커스 호크 이글은 밖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아직 사람과 교감하는 게 낯설죠. 사육사는 먹이를 미끼로 이 어린 수리가 글러브 위에 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신학은 그냥 먹이가 탐납니다. 저 훈련을 하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고생해서 훈련을 하면 맛있는 고기가 따라옵니다. 독수리 먹방입니다. 어린 수리는 점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보기보다 다리가 기네요. 푸드컬링을 하던 필리핀 수리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 신학은 나이가 몇 살 더 많거든요. 정말 얌전하죠. 외모와 성격이 비례하는 친구입니다. 신학은 사육사를 따라 시설로 향합니다. 날개를 접고 앉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날개를 슬쩍 퍼득이니 이 수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는 아직 성체도 아닌데요. 맹금류가 괜히 맹수가 아니네요. 하지만 사육사 누나 앞에선 그냥 참새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기 독수리 밥 주는 구경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구경이었습니다. 구글에서 필리핀 이글 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페이스북으로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